취소. 다시. 취소. 난. 예. 하나. 일로 못 빠져나오네. 알았어. 하나. 둘. 지금 4, 5번에서 포지션 문제가 이제 숙제예요. 사실은 그걸 응용하려고 낸 거거든요. 근데 너무 3번 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블로킹이 돼가지고 이 터널이 내 핸들러 스페이스를 막아요.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뒤로 가서 여기서 샌드하고 3번으로 샌드하고 여기서 이렇게 펠즈턴해서 보내고 이쪽으로 내가 움직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터널 나오자마자 이름을 막 불러야 돼요.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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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레오 하고서 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런 핸들링. 거기서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도 부르는 위치가 여기 되면은 조금 부족해요. 여기서 안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리면 좀 힘드니까 이쪽 방향 더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핸들러 패스가. 예, 시간적 여유가 안 나와요, 거기서. 아까 핸들링이 나요, 거기서. 디셀러레이션 하지 마세요.
그냥 블라인드 크로스 하세요. 그냥 블라인드 크로스 빨리빨리. 예. 늦었어요. 직선 거리가 잘하는 애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핸들링 하기가. 거기서 스피드 줄이면서, 예. 스피드 줄이니까 얘도 달려오면서 스피드가 줄어서 그래요. 근데 디셀레이션을 하려고 어중간하게 핸들링 하니까, 예. 크게 뛰세요. 붙지 마세요. 9번 쪽으로, 예. 붙지 마세요. 그냥 그쪽으로 뛰세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예. 완전히 여유있게 되죠.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저렇게 그냥 보내면 돼요. 그래서 예. 구태여 7번에 붙을 필요 없어요. 그냥 8번, 9번 쪽으로 뛰세요. 그냥 거기서 시소했다고 치고 예, 그 집어는 다음에 시소했다고 치고서 6, 7, 8 그거면 영, 그 타이밍만 예, 잘 익혀보세요. 그냥 계속 뛰세요. 예, 계속 뛰세요. 여유가 생기죠. 예. 지금도 저쪽에 붙었어요. 지금. 보면서 뛰었어요. 예, 7번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핸들링 타임이 안 나오는 거죠. 움직이지 마시고요. 터널 쪽으로. 예, 크게 잘 돌렸어요. 그렇죠. 착지한 다음에. 붙지 마세요. 그냥 뛰세요. 그냥 뛰세요. 그냥 뛰세요. 아, 그렇죠. 그 타이밍이에요.